한건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폭풍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조금만 더 백동진 선수에게 시간이 있었으면 역전의 여지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조준혁 선수도 물량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읽었기 때문에 승리를 남들이 봤을 때 손쉽게 따낼 수 있었지만 그건 진짜 연습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타이밍을 뺏기려면 계속 견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막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신경이 막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정확한 그 견제에 대한 수비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경기를 다 했었던 조준혁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시죠. 김기현과 박영우입니다. 김기현 선수는 올 시즌 프로리그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에게 김기현 선수 승리를 거뒀고요. 박영우 선수, 아 분위기 좋아요. 네, 액션 자체가, 사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승 1패,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 이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고 네. 스타리그에서 전승입니다. 그러니까요. 승자 결승에 또 안착을 하면서 뭐 결승을 거의 절반 이상 갔다고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프로게이머 데뷔 이래 최고의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성욱 선수에게 패배했던 건 주성욱이 워낙 잘했던 경기였고요. 네. 그 이후에는 패배를 모르고 수직 상승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 V를 그릴만 합니다. 네, 정말 개인리그와 프로리그를 동시에 접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박영우는 지금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예전 그 전설들이 했던 그 길을 박영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중이기 때문에 박영우는 방심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승자 예측 7대 0으로 갈렸습니다. 박영우가 승리할 것이라고 모든 중계진이 예측을 한 가운데 김기현이 팀을 1대 1로 만들 수 있을지 박영우가 승리하게 된다면 2대 0 삼성갤럭시는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김기현은 올 시즌 첫 오프라인 저그전입니다. 네, 김기현 선수도 0523 베타 때 테란의 어떤 그 떠오르는 어떤 그 주자로서 잘 출발을 했지만 최근 들어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또 김준호를 이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0523에서 최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저그 중에 한 명인 강영우가 삼성갤럭시의 리얼리티 김기현을 만났는데요. 전장은 레릴랑 마루입니다. 김기현은 김대엽에게 패배를 했었고 김준호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모두 프로토스전만 소화를 했었던 올 시즌 프로리그 경기들입니다. 네, 저그전에 정말 상당한 중장기전을 보여줬었던 능력이 있는 김기현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 박영호 선수 찌르기와 흔들기 이런 것들을 잘 조심을 한다면 네, 김기현 선수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런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호 정말 그렇게 잘 나가는 박영호를 잡아낸다. 네, 이러면 삼성의 분위기로 충분히 김기현 선수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레릴랑 마루에서 김기현 대 박영우 선수의 경기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테란 김기현입니다. 그리고 5시에 SK텔레콤 T1의 V가 잘 어울린 남자 박영우입니다. 박영우 선수의 이 화사한 사진을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컨디션 좋을 때 어떤 사진들로 바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찍기는 다 찍었어요. 다 찍었습니다. 다만 모든 선수가 다 웃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웃는 모습 조만간 나올 선수들 많습니다. 네. 경기가 이제 계속 지속될수록 네. 네. 영어도 힘든데 보다 어렵네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스터디 그룹이라도 만들까요? 아 좋죠.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본디에서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그렇죠. 요즘에. 네. 대각선입니다. 레릴랑 마루. 2세트에 스타리그 승자 결승에 한 선수 박영호 선수가 나오고요. 네. 3세트에 강민수가 나옵니다. 네. 네. 둘 다 승자 결승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 둘 중 한 명은 최종 결승이에요. 아. 그리고 3세트 강민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프로리그 3전 전승의 이신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산 넘어 산이죠. SK 네. 선수들이 진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승리만이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그 진짜 그 1세트 1세트의 그 승리만이 삼성에게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설 로봇이 얼찌감치 정찰을 갔다가 앞마당을 건설했습니다.
김기현 선수의 실력이 정말 볼 때마다 좀 놀랄 때도 있어요. 물음표거든요. 네. 잘할 땐 진짜 잘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 김기현인데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 김기현 선수의 본 실력 그대로만 나온다면 박영호를 상대로 전혀 부족함 없는 경기로 나올 수 있어요. 사신 하나 그리고 해병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박영호 선수는 약점이 없는 약한 종족전이 없는 정말 역대급 실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박영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김기현 선수가 박영호를 잡으려면 굉장한 또 생각과 연습을 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분명히 잡게 되면 엄청난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장에서 어윤수 선수가 본진 플레이를 했었는데 김기현은 앞마당만 보고선 또 내려왔네요. 네. 해병 한 기. 아, 막혔어요. 아, 해병 한 기를 이겼습니다. 이거, 기분 네. 나쁘죠? 컨트롤만 잘하면 이거 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진압이 됐고요. 김기현 선수가 상대방의 그 선살라못을 예상을 하고 있어 염두를 하고 있었던 게 반응로를 달기보다는 해병을 꾸준히 찍고 있었거든요. 원래 원해병 이후에 반응로가 정석입니다. 근데 선살라못을 생각을 한다면 해병 이후 찍어야겠죠. 사신 한기 적극적으로 정찰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발업은 이제 종료. 사신을 뒤쪽으로 빼주고 있는 김기현. 자, 발업된 거 봤죠? 네. 저글링 계속 오는지 사실은 그걸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보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박영우입니다. 네. 거기에 저그의 트리플 지역을 확인하려면 사신이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트리플인지 투베이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추가 멀티를 가져가려 6시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박영우입니다. 저글링의 발업을 좀 빠르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백들을 택료선으로 좀 컨트롤로서 김기현 선수가 좀 극복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영우 선수의 공격성을 의식해서 하는 플레이죠. 네. 전망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올라가서 네. 전망 하나 깨지고요. 깨졌군요. 그리고 사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멀티 확인. 택료선을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저거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택료선이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도 멀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리플이 안 걸린 게 굉장히 테란 입장에서 물론 이제 걸리게 하겠지만 조금만 네. 움직이면 지금 당장 안 들어온 것도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사신이 본진으로 가서 정찰을 합니다. 번식기 타이밍을 확인. 자, 대군주가 현재 그 움직임이 멈춰 있는데 사신을 잡기 위해서 트리플 타이밍을 못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되게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병영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늦기 때문에 멀티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변 또 다르거든요. 네. 전차 한기가 상당히 전진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거 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정원이 다시 나왔고 마치 김기현 선수가 트리플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대군주를 내쫓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원래는 대군주가 이미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안 걸렸다라고 테란이 판단한다면 반대로 때려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진화장 두동 택료선으로 점막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그들이 정말 초반에 제일 까다로워하는 네, 그런 전술입니다. 네. 거기에 테란전에서 박영호 선수가 잡히겠는데요? 아프죠? 그러니까 박영호 선수의 테란전 스타일이 뮤닝링이 아니라 밤엘충이에요. 그 코드에 의해서 고병재 선수랑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플레이에 택료선이 또 제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만한 플레이가 없습니다. 조명충이 알수자가 확보가 많이 안 돼서 자, 지금은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네. 김기현 선수 컨트롤 좋아요. 이 택류 선수 택류선도 정말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오호. 택류선 두기로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 그 네. 밑에 그림자를 밟고 다니고 있는 저글링 5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원도 남기지 않고 지금 업그레이드 뭐 기관시설 마이크로 컨트롤 네. 네 일부러 탱크의 그 전차의 선디를 계산해서 태운 거죠. 그렇죠. 네 잡으려고 컨트롤과 지금 운영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현 감염 구덩이를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박영호. 네 반대로 박영호 선수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을 겁니다. 네. 저그가 점막을 못 이어가고 있어요 대각인데 네. 반면 김기현은 트리플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리플 잘 들어가고 있고 입구로 이건 또 잡힙니다. 네, 와 많이 말리는데요 박영호 네. 선수. 견제가 지금 상당한데요. 바퀴도 잡히고 있고요. 보급구가 막히는 건 물론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고 막히는 게 뭐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해병이 떠나고 있는데 네.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찌르기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지금은 바퀴 네. 소수가 지금 네. 앞에서 탕경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금 완전 김기현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스탑도 중앙에서 해병이 맨몸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와 점막을 아직도 저그 입구 쪽에서 점막이 뻗쳐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아 지금 해병은 거의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이 네.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다면 박영우가 업이 먼저 나거든요. 박영우 살리고요. 뒤에 의료선 더 오죠. 의료선 네 개가 됐습니다. 네, 박용우 선수의 업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김기현도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전차 하나를 잃었습니다. 3시만 안 주면 돼요. 네. 자 전차 한 기 잃고 얻은 성과치고는 지금 굉장하거든요. 의료선 두 기 돌려줄 준비도 끝났고요. 의료선 두 기와 전차 하나는 남겨두고 네. 자 공방 잃어 끝나고 좀 있으면 방패도 끝나고요. 네. HP 하나, 의료선 하나는 HP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아래 위로 가면 멀티 하나에 대한 심대한 피해는 충분히 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돌렸죠. 네. 자, 그리고 본진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바퀴 4개, 5개. 자, 그리고 3시. 자, 3시를 병력. 모른다면. 네. 3시를 모른다면 늦게 깨지는 게 맞는 건데, 자, 3시 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병력이 다 진출했기 때문에, 그 3시 올라가서 깨면은 진짜. 와, 3시 확인했죠? 네. 지뢰까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진균, 한 번 더. 진균 두 번. 지뢰까지 전진. 병력의 화력은 박용우 선수에서 밀리지가 않는 게 네. 해병 위주고 전차가 소수예요. 그 말은 괴멸충과 그 바퀴 조합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 이 조합 예, 네. 우선 이 두 개 조합이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병력을 갈라놨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가 네. 올 기술실 그리고 감염충을 한 개 더 추가해 줍니다. 공방 이협제를 눌러줬습니다. 김기현 네. 뭐 아직은 적어도 이쪽에서 자원 채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감염충 점사할 수 있어요. 네. 아 여왕이 대신 맞아줍니다. 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저거 역시나 3시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교전에 따른 변수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다만 지금 군락이 완성되기 전이고 맹독충도 없는 상황이라 김기현 선수가 갈머리를 한번 잘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큰 위기가 박영국에게 찾아옵니다. 자, 공방이업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충 3기와 괴멸충 4기. 자 이제 병력이 모여서 정말 큰 병력, 이 덩어리 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차는 네. 현재 한 기밖에 없습니다. 진균이 몇 번 있는지 중요하거든요. 자, 현재 가장 중요하고요. 컨트롤! 네. 자, 지뢰까지 있고요. 전차 1.4 이후에 병력들을 빼주고 있는 박영우입니다. 아직은 진균이 한 번인데 곧 있으면 세 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괴멸충도 잠시 후에 세 개가 더 늘어납니다. 자, 지뢰 앞당기고 있죠. 지뢰 네. 전진. 자, 병력 지뢰. 뭉쳐있어요! 당겨! 자, 당겨 떨어지네요. 당겨! 아, 풀렸어요! 야! 제대로 된 타이밍인데요! 담집이 안 들어갔어요! 네, 살짝 늦었고요! 바퀴와 해병! 자, 맞대기를 펼치고 있는데, 자, 방명으로 추가 들어 나왔고요! 해줍니다. 아, 담집 피하고! 내 깔끔하게 이걸 먹어야 돼요, 방명우 선수는! 자, 그리고 담집을 통해서 한 차례는 수비를 해줬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김기현 선수도 끝나기 2업.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병력 손실이 김기현 쪽도 분명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방이업이 끝났고 울트라 리스크 두 개가 잠시 후에 탄생합니다. 네, 아직은 울트라 리스크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여서 2업 됐으니까 네. 김기현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 저글링이 빠졌을 때 3시 부하장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9시 깨고 의미 없어요. 네, 감축 떨어지죠. 자, 지뢰 쪽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3시 멀티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지금은 9시보다 3시가 중요합니다. 네. 네. 자, 하지만 3시 밀렸습니다. 저글링으로 9시 멀티는 파괴시켰지만 본인의 멀티도 내주고 하는 박영우입니다. 아 이러면 박영우 선수가 더 크죠. 네, 더 많이 다쳤습니다. 네, 군락 이어 울트라 리스크를 많이 대량 생산하려면은 칼카스가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맹독충들이 조금은 추가되고 있는데 불곰 내기 돌려주... 아 지뢰 내기입니다. 네. 사령부 다시 짓고 날려서 먹고 그 다음에 적의 추가 멀티만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김기현 그리고 해방. 요새는 유령을 거의 안 찍잖아요. 해방선 양산체제 들어가면은 어차피 해방선을 못 잡아요. 저그가 지뢰 내기 드랍하면서 병력들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앞마당 쪽에 타격 어떻게 받을지 지뢰 내기 매서 터집니다. 파이켓 한 번 더 10킬. 자 지뢰까지 살려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병력 전진합니다. 신경 쓰면 살려갈 수 있어. 태웠어요 지뢰. 자, 지뢰를 더 살리고 있습니다. 또 병력이 완전히 괴멸당하지 않아도 되는 김기현이거든요. 네. 자, 시간 벌면서 뒤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일벌레 현재 56기입니다. 거기에 울트라가 키틴지를 안 눌렀다면 울트라가 있어도 뭐 크게 되긴 되네요. 네, 키틴지 네. 됐습니다. 자, 지뢰 내기 다시 매설. 자, 쿨은 쿨 돌아왔습니다. 어허, 자, 이래 계속 보는데요. 네.
근데 아직은 아직은 해방선이 더 쌓여야 돼요. 우주 공항이 하나 더 있어서 해방선이 네 개씩 찍히면 적에게 타이밍이 없는 건데 추가적인 우주 공항이 늦습니다. 자, 좁은 길목 쪽에 병력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전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한쪽 떨어지죠. 근데 이쪽 멀티를 줘도 그만이거든요. 김경수 네. 입장에서. 네. 셋이라 안 줘야 되는데 깊게 자. 들어오면 오히려 박용호 선수가 원하는 거죠. 예. 전망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앞방만 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 자, 해방선. 멀티. 해방선 두 기 자리 잡았습니다. 자, 뒤에 있는 병력 빨리 와야죠. 뒤에 있는 병력 6시 뒤에 있는 병력. 자, 네. 감염충 두 기, 감염충 두 기. 6시 뒤에. 다 먹혔습니다. 여기를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뒤에 있으면 트리플로 자원이 말라요. 네. 본인도 이제 멀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2번 전투에서 김기현 선수가 손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뒤에는 네. 병력도 지금 놀고 있었죠. 자, 두 기. 네, 박용호 선수가 꾸역꾸역 막아내더니 드디어 공격권을 자신이 쥐었어요. 자, 해방선 쪽에 방집이 떨어졌습니다. 해방선. 네, 거기 개멸충도 아직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개멸충만 많이 있으면 뭐 타락기까지 곁들여지고 해방선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울트라 현재 4기입니다. 3시 쪽 멀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좀 난전으로 몰고 가야 되겠습니다. 해방선 좀 돌려주면서. 네, 그리고 미나라 뒤쪽에서 견제해주고요. 아, 지뢰 네. 현재 3킬, 해방선도 돌려줄 준비 끝났습니다. 네, 정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압박 움직임이 있어야 해방선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 많이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병력의 덩어리, 병력의 조합이 박용호 선수가 더 좋아요. 유령사관학교를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공방삼업 끝난 김기현. 업그레이드는 이제 김기현 선수가 잘 눌러주긴 했지만 저런 거 해방선 하나하나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자, 부담스러운 울트라가 한 기 한 기씩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테란에게 굉장한 압박이에요. 일벌레 3기 잡아주고 해방선을 빼줍니다. 가난한 와중에도 박용호 선수는 필요한 유닛이 뭔 줄 알고 그걸 찍는다라는 거죠. 살모사까지 찍고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뭐 흙구름에 진균 들어가고 하다보면 테란의 병력이 다 놀게 됩니다. 타락기로 잡아줬습니다. 이제 박용호 선수에게 부족한 건 추가 멀티 하나와 업그레이드. 이것만 눌러주게 되면 경기를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죠. 현재 공방위협이고 공방업을 다시 눌러주진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추가적으로 돌려주고 있는 김기현. 네, 멀티 하나 이어가고 일단 주력 병력 쌓으면서 저거가 지지 않으면 추가 멀티 이어가는 것은 1도 아니기 때문에 박영호는 그걸 되게 잘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건 경기 초반부터 점막을 꾸준히 끌어줬기 때문에 경기 중후반인데 아직까지 점막이 감시탑으로 못 갔어요. 그렇죠. 대군전을 잘라줬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전투를 해야 돼요. 김기현 선수 저 주력병력 저과의 주력병력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줘야 됩니다. 해방선이 네. 이제 4개씩 찍히고 있는 김기현. 네, 네. 이 정도의 병력만 구축이 되면 저구의 추가 멀티는 금방 늘어나거든요. 자, 우리선 하나입니다. 네. 거기에 사령부까지 자원 될 때마다 꾸준히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갔을 때 그 자원력이 오히려 테란볼이 테란이 저거보다 낫거든요. 네. 자, 의료선 12시 방향에도 한 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주 병력은 3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김기현도 이거 양동작전이라는 거 알고요. 아, 네. 박영호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울트라 하나가 수비를 왔습니다. 네. 해방선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변수는 지뢰입니다. 그리고 본진 쪽에 견제, 그리고 의료선 하나 분량은 3시 방향에서 이동을 하고 있고. 자, 최대한 신경 못 쓰게끔 막 계속 난전 김기현 선수는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도 셋이는 그냥 쿨하게 허용을 해주고 중요한 건 추가 멀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자, 병력 전진했는데요. 울트라 1부 잘렸고요. 울트라 1부 잘렸습니다. 자, 붙여있으면 진규현 감정. 자, 그리고 EMP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소우기본도 바로 켜야죠. 네. 자, 현재 울트라 리스크 3기 본진과 앞마당에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박영호. 자, 이런 건 좋습니다. 김기현 선수 주력병력 살려주면서 중요한 건물만 깨주면 되거든요. 울트라 리스크 동굴 1.4 들어갔고요. 자, 김경은 자, 병력을 많이 살렸어요. 병력 많이 살렸습니다. 자, 피해봤는데요. 울트라 리스크 동굴 파괴됐고. 네, 이제 아, 이쪽에 해방선 견제. 앞마당은 불을 껐지만 이쪽에 불이 아직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박용호 선수가 원베이스예요 거의. 네. 5시 반도 거의 말랐습니다. 아, 지금 산란복과 함께 울트라리스크 동굴 동굴이 깨졌습니다. 네, 중요한 거 지금 봤겠죠. 네. 자, 그러면 뭔가 가서 경기를 끝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수호기 모두 켜자마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해방선 일벌레 하나 잡아줬습니다. 네. 병력의 덩어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네. 네. 괴멸충 1.4 괴멸충 진짜 좋아요. 유령까지 어우 저격 와 잘 들어갔습니다. 자, 병력 납치. 자, 울트라 리스크는 양방향으로 갈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밖에 벽파 당하고 있는 왼쪽 오른쪽 병력 다 죽어요. 박경호 와 이거 김기현이 잡네요. 울트라도 죽였고요. 와 진짜 김기현
박영우를 잡아내는 V를 그리던 박영우인데요. 네, 최근 10경기 9승 1패 박영우입니다. 스타리그 무패로 승자 결승에 가 있는 박영우를 상대로. 와, 치는 방법을 잊어버린 박영우 선수인데. 와, 김기현 선수가 엄청난 큰일을 지금 삼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멀티 돌아갑니다 이제. 네. 아,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군단숙주. 군단숙주가 한 개 네. 나왔어요. 그렇죠. 산란봇도 없어서 저글링 뭐 찍을 수도 없... 아 이게 아.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한 푼 한 푼 아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허리를 졸라매 해도 급한 시점인데 저거 살 여유 없거든요. 자, 들어가죠. 자리 잡고 다시 수호기 모드. 부하장 만들어도 진짜 금방 깨집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그리고 저격! 야, 자, 저격! 야, 값비싼 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울트라 S라고 뽑은 건데 울트라가 없습니다. 바퀴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는 박영우. 아, 병력을 나눠도 화력이 되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병력 네. 줄어가죠. 부하장 깨졌죠. 김기현이 밀어내는 분위기인데요. 취재! 김기현이 박영우를 잡아내면서 게임스코 1대1이 됐습니다. 굉장하네요 김기현.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하이보 이후에 울트라리스크가 쌓인 그 저거 병력과 한방 병력 싸움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단순한 교전이 아닌 유리선 두 기를 양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교전을 펼쳤던 김기현 선수의 동시 다발점 컨트롤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꾸준히 점막을 제거해줬던 김기현이 결국에는 경기를 가져갑니다. 네, 초중반에 그 박영우의 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탱유선 두기 그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 주눅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터져주면서 박영우, 다른 선수도 아닌 박영우를 잡았습니다. 김기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기현은 프로리그 2승 1패가 됐고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 좋은 기세를 보여줬던 박영우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또 SK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이런 결과가 나왔죠. 박영우 선수가 아, 파독지세였던 박영우 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이건 반드시 SK 입장에서 2대0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김기현 선수가 삼성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론 이시영 선수도 지금 프로리그에서 무패긴 하지만 삼성에서 가장 자신 있다는 또 내놓는 그런 카드가 출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분위기만 잘 끌고 간다면 삼성이 오늘 큰 일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3세트 이제 스타리그 승자 결승에 올라가 있는 또 다른 선수 강민수 대 프로리그 전승의 이신영이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